안녕하세요. 뉴욕 인재입니다. 정수리 두피 문신을 한 다음에 두피 문신을 했던 부위, 즉 탈모로 고민하시는 부위가 점차 탈모 진행에 따라서 넓어지게 되면 두피 문신의 범위도 계속 주기적으로 넓히면서 추가적인 치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수리 가장 가마를 중심으로 지름 10cm 정도 원 안쪽을 두피 문신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그 이후에 탈모가 더 진행돼서 조금 더 연모가 진행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그 두피 문신의 범위를 넓히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두피 문신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었지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모발 이식은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이제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이식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이제 모발 이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옵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피 문신을 하실 때 항상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는 부분이 현재 치료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경우에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진행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두피 문신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 고려를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